오랜 세월 이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양국은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참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도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저쪽에서 가자지구 쪽에서 저 소식이 들려서 너무나 많은 전 인류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민간인이 많이 죽어요. 지금. 민간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 없는. 지금도 진행 중인 양국의 뿌리 깊은 앙금. 그런데 이곳에서만큼은 종교도 정치도 민족도 아무 상관없는 화해의 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곳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에 위치한 수영장. 비록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지만 공존을 위해 설립된 곳인 만큼 이스라엘 사람도 팔레스타인 사람도 모두 하나. 아, 좋다. 이 수영장에선 스컬캡이나 히잡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 유대인이고 무슬림인지 구별할 수 없죠. 어른들의 종교 갈등, 정치 갈등, 수영장 안에선 그저 아무 의미 없을 뿐. 그저 10대 또래인 아이들은 일주일에 6번 모여 훈련하고요. 바베큐 파티도 하며 오랜 세월 우정을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공습으로 아이들의 우정에도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수영장이 잠시 폐쇄되고 이스라엘 아이들과 팔레스타인 아이들 사이에 전쟁으로 인한 갈등과 긴장이 형성됐었습니다. 만! 서로를 이스라엘인,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나눠서 생각하지 않아요. 아, 우리가 함께 있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요. 하마스에게 사촌을 잃은 이스라엘 친구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런 팔레스타인 친구를 또 이해하고 어릴 적부터 쌓아온 유대감과 우정은 이들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어른들이 결정한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 수영장이라는 공간이 되게 상징적인 공간인 것 같은 게 다 내려놓잖아. 자기만의 복식, 그렇죠. 무슨 뭐 인종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네. 같이 노는 거잖아요. 물안경이랑 수영복, 수영모 쓰는 게 다잖아요. 똑같은 복장을 하고 같은 사람으로 있는 거잖아요, 물 안에.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이런 거. 수영장이 되게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바깥에선 총성이 오가지만 오늘도 유유히 물살을 가르는 이들. 그들은 그저 말합니다. No politics in the pool. 수영장에는 정치가 없다.